안녕하세요. 바둑 실력 테스트입니다. 자, 오늘은 발양문 혈남 13번째 시간인데요. 백선으로 흙을 잡는 겁니다. 궁도가 넓으니까, 뭐, 급소라는데도 나서는데, 이건 가만히 이제 젖히는 수는 일감으로 떠오릅니다. 이제 이때가 문제인데, 이때 이제 혹시 먹여쳐서 잡을 수가 있나 봐야 되는데요. 이렇게 따주면은 뭐 급소가 보이니까 잡을 수 있는데, 먹여치기 할 때는 그냥 이렇게 집을 만들고 살아버리네요. 그 다음에 따먹으면 이렇게도 사니까 100이 나가는 건 단수치고 나갈 수는 없고 따먹으면 그냥 단수치고 이렇게 살아버리죠. 이거는 1번 2번은 맞아요. 근데 이제 이쪽 먹여치는 거는 그냥 이렇게 해서 살고 이쪽을 젖히는 것도 어떻게 사나요? 그냥 막아서 사네요. 이거는 그쵸? 뭐 여기 놓으면 이렇게 해서 살고 먹여치면 이리로 살고. 자,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좀 해보셔야 되고. 자, 답부터 알려드리면은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젖히고 막고 다른 수는 없습니다. 치중도 안 되고 가만히 여기를 있는 수로 그냥 잡히네요. 여기 궁도를 이렇게 먹여치지 못하게 하면 그냥 단수 쳐서 뭐 이거 안 놓을 수 없고 젖혀서 그러니까 여기를 일선을 뻗는 수만 찾으면 이 문제는 다 풀었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놓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그렇죠? 그렇다고 여기 한 칸 뛰는 것도 요거는 치중의 선수가 되죠. 여기 단수가 치니까 일단 뭐 여기를 놓든지 여기를 놓든지 놓을 때 그 다음에 젖히면 되네요. 막을 때 먹여치기 하고 그렇죠. 여기 놓으면 뻗어서 죽고. 자, 이 수로 젖히고 호구 칠 때 가만히 있는 수로 꼼짝없이 잡히는 수입니다. 자, 요 아래 문제는 요건 변화도가 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정답만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경우의 수가 너무 많으니까 수십 가지가 되니까 이거 다 할 수는 없고요. 대표적인 것만 일단 요거 하나 잡고는 싶어요. 이때 뭐 흙이 나가는 수는 없습니다. 일단 여기 옥집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제 끊어놓고 요런 거 옥집도 바로 단수가 되는 것보다는 이렇게 단수를 쳐서 좀 수를 늘려놓는 게 하나의 요령이고요. 그 다음에 궁도를 넓히고요. 줄여야 되고. 자, 요런 변에서는 여기가 급소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사는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요 빈삼각 형태 요런 급소 그러니까 반드시 여기를 뻗어야 돼요. 이게 나야 돼요. 그 다음에 넓히고 여기 궁도 넓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흙이 여기 삭감 모양을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그 형태를 못 만들게 놔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추론이 돼요. 자, 이때 아 요걸 하기 전에 여러분 일단 요것도 수를 좀 이렇게 늘려 놓는 게 좋아요. 이렇게 단수 수가 한 수보단 두 수로 그래 놓고 이제 여기를 놓으면은 흙은 먹여치기를 할 겁니다. 자, 이때 중요해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잡아서는 도저히 아무것도 안 돼요. 이렇게 잡아서는 단수 쳐봐야 흙이 뭐 이건 나중에 이건 따도 세점 먹고는 못 살기 때문에 절대 이렇게 단수 치면 안 되고요. 요쪽으로 단수 치는 게 맥점입니다. 자, 흙은 이을 수가 없죠. 이 모양은 사는 모양이니까 흙은 이제 요 옥집 만들려고 바깥수로 메꿀 겁니다. 자,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따먹으면 먹여쳐서 안 돼요. 어떤 수가 있죠? 뒤로 단수 치는. 요거는 현령 규격이나 무슨 조금 어려운 사화책에 많이 나오는 형태입니다. 뒤에서 단수 쳐도 여기를 못 놓게. 단수 치면 따먹어서 양쪽. 먹여치면 여기 놓고 사는 수가 생깁니다. 물론 여기를 놓을 수는 없죠. 여기를 이어서. 요거는 수순이 길으니까 요거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일단 단수 치고 끊을 때 요거 단수 쳐서 수 늘려놓는 거 바깥으로 그래 놓고 여기 넓히고 요거 귀에서 변해서 항상 요거 요 형태 빈상과 급소요. 왜 급소냐면 그 다음에 요렇게 놓으면 사는 형태가 나오니까 반드시 여기를 놔야 되고 궁도를 넓히고 그 다음에 항상 삭감 모양이 나오면 안 돼서 급소가 여기입니다. 근데 흙은 당연히 먹여칠 테고 요거 일단 키워놓고 이걸 이렇게 단수 치면 안 되고요. 요렇게 단수 치고 자 흙이 이제 이걸 옥집을 만들려고 갈 때 이걸 따먹으면 안 되죠. 먹여쳐서 항상 바깥에서 뒤에서 단수 친다. 그러면 단수 칠 때 따먹을 때 먹여치면 요런 식으로 사는 수가 기가 막힌 수입니다. 자, 아시겠죠? 오늘 발양론 요거 두 문제 풀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14번째 문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강의 끝까지 들어줘서 감사드립니다.